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지 김유정 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총 100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이렇게 지하주차장까지 정말 잘 갖추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3억대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억 정도 이제 할인이 들어가서 지금 2억 후반에 분양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지하주차장이 정말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기는 이제 위치적으로는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7분이면 이용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보이고요. 위에 올라가 보면 정말 아이들 하원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채광도 정말 좋은 집이니까 여기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이제 재래시장도 있고 하니까 이쪽 원미동 선호하시는 분은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내에 한번 들어가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전체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일괄 소등 버튼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3칸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거울 설치되어 있고 하단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화이트톤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인동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 내부 들어왔습니다. 지금 2억대, 3룸 2억대 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실부터 지금 주방, 방까지 다 굉장히 잘 빠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창도 굉장히 큰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 공기 순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소파 벽면은 지금 4인 소파 배치되어 있는데 5인 소파, 6인 소파까지 충분히 가능할 공간 나오고요. 왼쪽에 TV 아트월 부분은 TV 소파 벽면보다 조금 더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간 충분해 보이고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굉장히 좀 여러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1호 타입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이동형으로 해서 배치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 하단도 지금 수납이 가능합니다. 뒤쪽으로 해서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레일 선반이 있어서 밥솥은 이쪽에 비치하면 될 것 같고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상부 가스쿠탑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인데요.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 두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지금 방향은 창이 거실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 좋은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쉽게도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벽을 블루톤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사이즈 좀 아담한 편이고요. 그래도 안에 뭐 수건 수납함이랑 이제 세면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린 자녀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공간 나옵니다. 여기는 뭐 서재나 아니면은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은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쪽에 이제 워시타워를 설치를 해서 바로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 동선입니다. 그러면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용도실입니다. 수도 설치되어 있어서 워시타워는 이쪽에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환기창도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일러실 마련되어 있고 보일러실 문까지 있어서 소음 차단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는 괜찮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수건 수납함, 세면대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타일로 들어가 있어서 깨끗한 느낌이 나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지하주차장까지 갖추어져 있는 곳이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도보 7분이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3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존 분양가에서 지금 지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지원이 들어가 있어서 2억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니까요. 이쪽 인프라 그리고 7호선 이용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